스포츠카를 타는데 이렇게 하품이 나올 줄이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라이드 노가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차량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포르쉐 카이맨 GT4 차량입니다. 포르쉐는 원래 911 차량에서 고성능 버전인 GT3 차량을 출시를 해왔었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차 중에 녹색 차량. 이제 GT3는 이제 911에 붙는 단어였는데, 이제 얘는 GT4입니다. GT4. 분명히 718은 911보다 더 동생인데, 숫자가 왜 더 높지? 아무튼 GT4라는 모델명을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행 중인 이 차는 완전 새 차예요. 물론 뭐 차를 또 샀냐고요?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차량용 차량을 섭외를 했는데, 아무튼 이 차량은 2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한 새 차인 포르쉐 카이맨 GT4 차량을 말씀드립니다. 저 GT4 처음이에요. 사실 카이맨도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이 718 구조라면 사실 이런 카이맨보다는 아무래도 뚜껑이 열리는 박스터를 더 선호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박스터 GTS 4.0 차량도 운행 중이고 있고, 근데 이 녀석은 그 GTS랑은 또 달라요. GTS랑은 또 다르고 GT4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약간 일상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트랙과 그리고 스포츠성을 좀 더 강조한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외관 컬러는 되게 노란색이고, 앞부분을 보면은 덕트들이 되게 시원하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잘 빨아들이게 생겼고, 뭔가 다운포스도 많이 좀 가져갈 법한 그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고, GT4 차량이 사실 전통적으로는 되게 못생겼었어요. 못생겼는데 718로 넘어오면서 좀 예뻐졌고, 그래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718 카이맨 GT4 차량의 앞모습은 굉장히 훌륭하다. 디자인적으로 거의 진짜 GT3의 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 그리고 측면부는 정말 되게 이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 미드십 차량이거든요. 미드십 차량이 뭐냐면은 엔진이 제 바로 등 뒤에 있어요. 즉 차의 가장 중앙에 있다라는 뜻인데, 911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리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밸런스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론적으로 밸런스가 좋진 않지만 상징적으로 911은 포르쉐를 대표하는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GT3가 되게 유명한 모델이 되었는데, 사실상 과학적이나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드십 차량인 718이 훨씬 더 휠베이스가 짧고 운전하기 더 편하고 더 재밌게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는 차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측면은 718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냥 좀 옆에 공기 덕트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긴 거, 그리고 이제 휠이 무궁화 모양의 휠인데 좀 예뻐요. 그리고 무광이고 되게 기본이긴 한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PC11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차 가격이 1억 3,500만 원 정도에 시작해서 옵션을 넣으면 1억 5천 정도에 끝나요. 근데 1억 5천의 가격대에 2천만 원짜리 옵션 브레이크를 넣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는 그냥 포르쉐가 제공하는 기본 브레이크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은 조금 배기구도 조금 독특한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리어 윙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를 눌러주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의 특징은 다운포스가 무려 50%가 증가했다 라는 부분인데, 주로 뒷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후륜 차량이고, 이제 달리면 달릴수록 이제 뒷부분이 잘 눌려야 접지가 좋아지고 트랙션이 좋아지고, 그래야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코너링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했을 때 이제 뒷부분 다운포스가 굉장히 개선된 거는 이 차량을 조금 더 지면을 잘 느끼면서 주행을 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 차량이 좀 나온 지가 좀 됐어요.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실제 국내에 출고되기 시작하고 풀리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물량도 사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저는 공도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레어한 차량이고, 레어하다는 건 희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지금 비닐을 씌워놨는데, 이 차량은 결정적으로 이 롤케이지도 제거를 한 차량이에요. 롤케이지도 제거를 했고, 그리고 시트도 보면은 버킷 시트가 원래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차량 버킷 시트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주행할 수 있는, 오히려 18웨이? 조금
옵션이 빵빵한, 그러니까 좀 편안한 시트가 채택이 되어 있어요. 채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GT4라고 해서 공도주행에 지금 전혀 지장이 없었거든요. 저속으로 오는 동안에 충분히 좀 이런 조합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데일리로 이 차를 쓸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합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저라면 버킷 시트를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스티어링 휠과 그리고 이제 이런 문 그리고 천장에 다 알칸타라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웨이드 를 봤을 때 이 느낌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보던 어떤 GT4가 아니라 GTS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실내는 GT4가 아니라 GTS의 느낌이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느낌, 시트 때문인지 몰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딱딱하진 않아요. 딱딱하진 않고 시트의 쿠션감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생각보다는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차가 굉장히 좀 낮아졌다라고 했거든요. 10mm? 뭐 30mm 정도 낮아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낮은 느낌은 안 들어요. GT3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높은 느낌인데 시트가 좀 올라가 있었어요. 네, 시트를 좀 내리니까 훨씬 낫네요. 스포츠카는 약간 바닥에 붙어서 타는 그 고카트의 느낌을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이 차량의 실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스티어링 휠의 어떤 직경, 그리고 이 스웨이드,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가 굉장히 조그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 자체가 되게 좋아요. 크로노가 존재하고 있고요. 계기판은 3개의 원으로 돼 있어서 718 시리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녀석은 GT4이기 때문에 문을 열 때 이 끈을 당기는 방식으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가 가능한 스포츠카의 옵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 이제 좀 달려볼 텐데요. 차량의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6기통 엔진입니다. 6기통 엔진이고 4.0L, 그러니까 4L 엔진인데 사실상 911의 그 자연흡기 엔진을 그대로 갖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 뒤에서 그 수평대항 엔진 있죠? 박스 엔진, 6기통짜리 박스 엔진이 계속 우르릉우르릉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녀석은 4L 6기통 자연흡기 911 엔진을 그대로 가져다 쓴 차량이고요. 그래서 마력을 무려 420마력을 뽑아냅니다. 차량 무게는 한 1400 정도 되는 굉장히 가벼운 차량 무게인데, 이 가벼운 차량에다가 그런 마력을 붙여내니 제로백이 약 3초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성능이 나오는데, 사실 이 차량은 직선으로 타는 차량은 아니지만 살짝 맛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PDK 버튼 누르고 더 단단하게 하는 버튼 누르고 배기음도 좀 키워보겠습니다. 배기음도 키우고 옆으로 당기고 수동으로 조절하면 되는 차량이에요. 와. GTS랑은 좀 다른 결의 그 거친 음색이 좀 있어요. 굉장히 벌써부터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올라오려고 합니다. 차 밸런스는 되게 좋거든요? 차 밸런스는 되게 좋은데 엔진의 질감은 잘 모르겠다. 좀 충격적인데, 왜냐면 이게 좀 GT4라는 타이틀을 달고 미드십이고 지금 이렇게 정차중에서 느끼는 느낌은 엄청 좋거든요? 근데 막상 밟았을 때 그 악셀에서 오는 느낌, 그리고 그 악셀과 이 RPM의 어떤 조화, 그리고 사운드의 조화 느낌은 엄청 아쉬워요, 솔직히. 근데 왜 아쉬운지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911 GT3의 느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911 GT3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정말 좀 환상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까지 부드러운 악셀링에 RPM이 춤추는 느낌? 얘는 뭐지? 왜 잘 모르겠지? 뭐 모드를 더 바꿀 수 있나? 내가 모르는 건가? 전반적으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GT4예요. 그러니까 GTS는 아니란 말이죠. GT4인데 그럼 GT3랑 비슷해야 되는데, 솔직히 911 GT3의 느낌의 한 10%? 5%? 이 정도의 냄새만 나요. 외관적인 디자인과 어떤 뭐 실내 세팅, 버킷 뭐 이런 세팅 정도, 그리고 뭔가 약간 이런 다운 포스나 뭐 이런 공기 역학적인 부분은 나는데, 엔진 질감 자체는 GT3보다는 그냥 GTS에 더 가깝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사운드가 GTS보다는 살짝은 거칠긴 하지만 그 GT3의 느낌은 이건 아니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타봤지만 부족함이 없거든요. 밸런스도 좋고 편안하고 두루두루 잘 탈 수 있는 그 아드레날린 뿜뿜 나오는 그 느낌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배기음 때문에 그런가? 그냥 살짝 만져놓은 GTS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박스터 4.0 박스터 GTS 차량이 오히려 저는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얘는 좀 그 GTS 4.0 차량을 약간 좀 인위적으로 만져놓은 느낌이고 그 GTS 4.0 차량은 뚜껑도 열리고 되게 좋아서 저라면 4.0 GTS 차량, 박스터 차량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서킷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난 뚜껑 열 일이 절대 없다 이런 분들은 GT4도 되게 매력적이지만은 GT3 오너로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점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엄청 기대하면서 이 차를 받았고 또 그렇게 주행을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긴 없네요. 브레이크 성능은 좋아요. 이 녀석이 이제 세라믹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일반 911이나 이런 것보단 조금 더 고성능의 브레이크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뒤에 트렁크 공간이 좀 꽤나 넉넉하게 있는 점들. 그래서 이런 718만의 메리트는 다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다양하게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차의 어떤 포지셔닝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가격이 일단 옵션을 포함해서 한 1.5억 정도 돼요. 그래서 스포츠카 치고는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고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좀 되게 애매한 포지션에 존재하고 있어요. 정말 가격이 일단 애매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주면 뭔가 좀 노려볼 수 있을 법한, 그러면 예를 들면서 BM, 아우디, 벤츠 어떤 AMG를 타느니 내가 돈을 좀 더 주고 포르쉐를 산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해요. 그리고 서킷을 좋아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강추. 그리고 장점은 뭐 서킷과 일반 도로 주행을 둘 다 가능해요. 편안하게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적당한데 애매한 가격, 그리고 스포티하게 생겼는데 약간 귀여운 느낌에서 오는 애매한 이미지, 그리고 아주 편하진 않지만 편안하게 공공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카, 그리고 엔진의 질감도 좋아요. 좋은데 GT3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GTS보다 아주 요만큼 한 5%에서 10% 정도 좋은 느낌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 애매하다. 애매해. 너무 애매해. 가격도 애매하고 성능도 애매하고 이미지도 애매하고 디자인은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이고 특히 뒤쪽은 정말 매니아를 위한 이 카이맨이라는 차가 매력적인 차긴 하거든요. 그리고 GT3는 좀 부담스럽지만 뭔가 스포츠카를 세컨차로 사고 싶어하는 그런 아빠들을 위한 약간 끼어넣기식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GT4 매니아들한테 이거 엄청 먹을 텐데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은 끼어넣기 상품이다. 어설퍼요. 포르쉐의 기술력은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걸 만들고 또 여기다 또 RS를 또 갖다 붙였잖아요. 근데 뭐 RS랑은 뭐 크게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식의 유류를 사느니 한 방에 GT3로 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질감 자체가 아예 달라요. 스포츠카를 타는데 이렇게 하품이 나올 줄이야. 아무튼 잠깐 포르쉐 718 카이맨 GT4를 타봤는데 그냥 편안했다 이런 느낌으로 시승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편안했다? 애매했다. 애매했다. 지금 가지고 있는 4.0 GTS 박스터나 GT3 차량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라이드 오가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